가만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 좋아요. 자,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네. PK입니다. 아, 지금 이 PK는 너무나도 큰 위기. 그리고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아,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제 이해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뒤쪽에서 이제 그리고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어허, 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네.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왼쪽 그렇죠. 골문 구석 자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고 빠르게 골문 구석을 가른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박성민 선수가 방향을 읽었다고 해도 맞기는 쉽지 않았을 그런 슈팅이긴 했습니다.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 공격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2-0입니다. 아,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끊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섰지만 2-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그렇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네.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돌아서는 턴 동작도 너무나도 좋았고 네. 물론 그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서 달려가는 네.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좋아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 골 천안시 축구단 3-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정준하 선수 골문 파포스트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다시나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정준하 선수의 이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FC의 수비진이